아, 뭐 하기로 했냐면은 C에 19 하기로 했고요. 몇번 정도 했나 볼까? 오, 3.2회. 충분해? 오케이. 그래서 여섯 문장인데 어려웠던 문장 뭐가 기억나나요? 한 개도 없다. 와우. 그래서 시작. Is this a cow? Is this a cow? 그랬더니 Yes, it is. Yes, it is. Yes, it is a cow. Yes, it is. 자, 그래서 지금 암소가 몇 마리인 것 같아? 한 마리. 가까이 있는 것 같아? 멀리 있는 것 같아? 그렇죠. 그래서 this를 써서 표현하는 거야. Is this a cow? Yes, it is. 그다음 또 물어보겠지. 뭐 가까이 있는 뭐얘 바본가 봐. 그치? 됐습니까? 오케이. 암소 본 적도 없나 봐. 그 다음엔 Is this a pig? Is this a pig? 됐습니까? 그랬더니 또 맞아서 Yes, it is a pig. 그치? 어픽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귀찮으니까 생략한 거야. 뭐라고 물었기 때문에? 오케이. 우리 영어로 뭐라고 물었기 때문에? 그렇죠. Is this a pig? Is this a pig? 여기에 어픽 있어 없어 물어볼 때 어픽 있었지. 그러니까 대답할 때 뭐라고 해도 되지만 라고 해도 되지만 어차피 물어볼 때 a pig 있었으니까 그냥 뭐라고 해도 된다 라고 해도 된다. 이런 거 보고 생략이라 그래. Yes, it is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그 다음에 암탉인가요? Is this a hen? 어, 조이야 수상꽂이 저쪽에 꽂을 때 있나요? 너무 복잡해요? 네. Is this a hen? 오케이. 자, 계속 yes 했으니까 이제 아니란 얘기를 할 때도 됐다. 그치?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? No, it. No, it isn't. No, it isn't a hen. 그렇지. No, it isn't. 그런 다음에 이제 바르게 알려줍니다. It's a rooster. It's a rooster. 오케이.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. 자, is this a cow의 뜻은? 이것은? 그렇죠. 암소인가요? 오케이. 보아하니 어떤 동물이 몇 마리 어디에 있다? 몇 마리? 어디? 멀리 가까이?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근데 얘는 왜 있나요? 자,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. 카우의 뜻이 뭐고? 암소고.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씨인데? 그렇죠. 누구나 무엇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가 됐죠. 이름씨인데, 자, 영어에서 이름씨를 문장에서 쓸 때하고, 우리말에 이름씨가 문장에 사용될 때 뭔가 좀 다른데, 얘들은 뭐가 다르냐, 영어에서는. 자, 얘들은 문장에서 이름씨를 사용할 때 먼저 뭘 따지냐? 그 이름씨를 셀수 있는지 없는지를 꼭 따져요. 됐습니까? 자, 그래서 만약에 셀수 있다면 꼭몇 개인지를 밝혀야 속이 시원하겠대. 자, 그러면 카우, 암소 한 마리 두 마리 셀수 있어 없어? 셀수 있지? 포함하니까 몇 마리야? 그래서 얘를 써야 되고 얘의 뜻이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? 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. 됐습니까?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 써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우리말로 다 바꾸면 이것은 하나의 암소인가요? 이렇게 하는 거야. 근데 한국 사람이 이것은 하나의 암소인가요? 이것은 하나의 연필인가요? 이것은 하나의 책인가요? 라고 이 말을 합니까? 안 합니까? 한국 사람들은. 우리는 숫자를 신경 안 쓰는 언어란 말이야. 한국어는. 근데 영어는 숫자가 몇 개인지가 막 너무 신경 쓰이나 봐. 그래서 한 개면 한 개라고 꼭 밝혀줘야 된대요.
알겠습니까? 그 여기에 전부 어가 있는 이유들이야. 됐습니까? 오케이. 뭐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. 아까 생략도 설명했으니까. 오케이. 여기까지. 오늘은 대시 나올 예정입니다. 그쵸? 오케이.